일단은 그 올해 그 감정평가시험에 공간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죠? 공간에서 아까 그 17번 문제는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21번하고 22번? 21번하고 22번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다 기출이거든요, 기출인데. 일단 공간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간으로 갑니다. 페이지 14페이지로 가셔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요약집입니다.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3차원 공간을 다 합쳐서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입체 공간.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에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자, 3차원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공중공간이죠, 그죠? 공중공간. 그래서 공중공간. 자, 이거는 주의하실 게 지상권이에요, 공중권이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지상권이 아니에요. 공중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공중권. 그다음에 여기가 지하죠.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하권.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는 법경기잖아요. 법경기.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은 우리가 법률적이고요. 그다음에 공간은 기술적이죠. 그다음에 이 공간에도 가치가 없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죠. 가치가 이제 경제적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 부동산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요. 거기까지만 속하죠, 그죠? 그것이 이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정당한 범위죠, 그죠? 이제 들어보시면은 좀 전에 이렇게 아까 풀어봤을 때 지하도 사적과 공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채굴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나라마다 갖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에는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계심도 있었죠. 한계심도는 40m로 규정을 하는데 그 이내는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야 되고 아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중권도 사적 공중권과 공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어디에 들어가죠? 사적. 근데 항공기가 통행한다든가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들어볼게요. 자, 우리 요약집 다시 한번 가볼게요. 14페이지 가시면 3차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맨 밑에. 개발권 양도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디 공간이죠? 공중이에요. 지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따가 구분지상권 배우셨죠? 구분지상권은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지하 다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만약에 구분지상권 TDR 용적률이 나오면 이건 공중공원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표권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표권에는 물에 관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게 있죠.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물에 관한 권리는 지하권에 들어가요? 지표권에 들어가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물에 관한 권리. 그래서 유역주의가 수변이고 선형이 건조지역이죠. 우리나라 무슨 지? 유역주의. 우리나라 이응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관한 권리는 공중이, 자, 지하다, 지표다. 지표다.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포함돼요. 근데 나라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최되는 미체원의 강물 대상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공중권도 끝없이가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항공권은 공적이고 일조권은 사적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문제로 갈게요. 가시면은, 자, 21번입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답만 볼게요. 답만 보시면은,
부동산학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 3번에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강화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지하도 가능하죠. 넘깁니다. 뭐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냐면 22번이 기출이에요. 22번이. 자, 이 공간이라는 것은 자 현재 가치가 경제적이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이 물리적이니까 물리적, 경제적 측면, 복합적 측면이 파악돼야 되고 공간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공정, 입체공간이고 자, 이게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은요. 우리나라는 입체지적입니까? 수평지적입니까? 아직 현행 지적은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4번이 틀었죠. 자, 아까 제가 개발권 이전 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디에만 들어갑니까? 공중공간에만 들어가죠. 지하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그냥요 두 개 다 들어가요. 구분지상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용적률을 사고 파거든요. 우리나라 용적률은 지하공간에 삽입되지 않잖아요. 그럼 지하가 아니라 공중으로 고쳐져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5번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아까 위치로 갑니다. 위치. 페이지는 15페이지로 가볼게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 가시면 위치라는 단어 있나요? 위치. 그래서 공간 아니면 위치인데 위치는 우리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위치입니다.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 자, 아까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아파트 위치는 절대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럼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는 거죠. 절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불변적이다? 불변적.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지리적 좌표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건 불변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자, 이건 상대적 위치입니다.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는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그래서 인접성과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적 위치. 그래서 이 상대적 위치를 대표하는 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럼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원이 있어요. 주택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 한 40m 떨어진 거는 그렇게 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접근성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자, 물리적만 얘기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리적, 거리적, 경제적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반드시라는 거는 예외를 인정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은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우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성이에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는 자 전철역 근처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으면 그냥이요 혐오스러워요. 가스 처리장이 들었으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죠. 위험 혐오 시설은 적극성이 예외가 될 수 있고요. 시장 안에 주택이에요. 시장 안에 주택. 그러니까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안 하고. 그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15페이지에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변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위치가 가변적이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이 접근성은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어떤 목적으로 조달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대적 비용을 얘기하며 일반적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주 조건이 양호한 가치가 높은 겁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그 밑에 위험 혐오 시설이든지 시장 안의 주택은 예외였죠. 그래서 적극성이 중요시된 건 소매 점포고 흡입력이 강하거나 독점 있는 부동산은 적극성이 중요되지 않는다. 용도에 따라 적극성이 중요성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우리 34페이지 갑니다. 가시면은 19번 들어갑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 이치가 상대적 이치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상대적 이치가 중요하다. 상대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20번은 틀린 게 3번인데, 위치 가치 판단에 따라서 특히 어떤 대상과의 접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부중성보다는 부동성과 관련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특히 제가 이 공간이라는 자체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그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안 나왔는데, 아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건 지하입니까? 지표입니까? 지표권이다. 여기에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래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급 풀어오라 그랬죠, 그죠? 수용급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용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20페이지로 가셔서, 20페이지로 가셔서, 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이따 볼 건데요.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바뀐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해서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렇죠? 우하향. 그럼 어떻게, 가격과 양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200원일 때는 내가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한 개만 사겠다. 100원이었을 때는 세 개를 사겠다. 자, 그 무수한 점을 연결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그냥이요, 양이 늘어나요. 그럼 우리가 요게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비례다, 반비례다. 마이너스 역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갑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수요는 소비자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기간에 따라 틀려. 그럼 유량 개념을 명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그러면 구매 한 게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 한 구매한 양은 내 수요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냥 수요가 아니라 요요 수요 되죠.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고 유량의 개념을 잡아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유량 저량을 기출 문제만 내쳤더라고요. 자, 유량이라는 것은 흐를 유자를 쓰죠. 강물이 흐릅니다. 그럼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플로우란 말을 쓰겠죠. 그다음에 저량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저량에 대한 일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시점. 스탁이라는 말을 쓰죠. 스탁. 자, 그래서 아까 사과를 100개 먹는다,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기간에 따라 틀린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그 수요나 공급이나 대개는 일반적으로 유량의 개념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소득이거든요. 소득.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 쫓겨날까?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 원 가죠. 기간에 따라 되죠. 그럼 이건 기간,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연, 월 이렇게 기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건 시점입니다.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산이라는 거는 시점에 따라 틀릴 수도 있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야매가 저자는 저량이 들어가니까
시점이 되고요. 자, 한 후에 UFO가 떨어졌으니까 UFO, 플로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수입이 잘 나와요. 임대료 수입. 자, 임대료 수입 100만 원 벌어, 많이 벌어, 적게 벌어, 기간에 따라 틀려. 근데 가격이나 가치는 시점에 따라 틀리죠. 자, 네 지금 아파트가 1년 동안 얼마니 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얼마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대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대 수입도 임대료거든요. 땅의 임대료. 근데 집가라는 것도 이제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재고주택은 그냥이요. 재고주택은 저량이에요. 신규주택은요. 유량. 그 다음에 인구수 잘 나온다 그랬죠? 현재 인구수 저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 키워드가 재고, 인구, 자산, 가치 네 가지만 시험 문제에 절량이 나와요. 근데 유량은 그냥입니까? 이 숫자가 많습니까? 많아서 주택 거래량도 유량이죠. 거래량이 100채 거래됐다. 많이 됐나요? 기간에 따라 틀리나요?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잖아요. 아파트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생산량.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떴던 게 얘가 단기 순이익이 떴어요. 자, 따보세요. 단기. 기간. 요거는 유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자, 지금 기출문제를 그대로 뺏겼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이, 강사가 제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자, 제가 뭐죠? 재고, 자산, 가치, 부채, 인구.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이 자산에 부채가 들어가니까 대차대조표라고 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고개 들은 거죠. 그러면 유량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절량을 암기하는 게 낫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아까 수요법칙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양이 반비례죠. 역의 관계고 마이너스 역의 관계고 수요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수요곡선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하향으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득효과는 그냥입니까? 실제 소득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제어가 나와요. 딱 하나의 제어가 나와요. 근데 대체효과는요. 다른 제어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제가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가고요. 넘겨볼게요. 수요에 대한 개념을 볼게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페이지 가셔서 38페이지입니다. 가시면 38번 있죠? 찾았습니까? 38번 풀어줬죠? 갈게요. 38페이지 1번 있죠? 감사합니다. 자, 맞는 거. 자, 1번. 부동산 수요곡선이란 단위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맞죠? 그래서 아까 가격이 임대료면 이 양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1번 정답인가요? 2번 왜 틀었죠? 우, 하향이 맞고요. 제가 소득효과는 하나의 제어만 등장하고요. 대체효과는 다른 제어가 등장해요. 여기서 다른 제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무슨 효과죠? 대체효과예요. 대체. 임대료가 올라가면 다른 제어 소비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우리가 요거 보여드립니다.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이제 간 건데 자 수요의 변화는 다르잖아요. 그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안 바뀌죠. 그럼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는 거죠.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가격은 바뀐다. 가격은 일정하다.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 때문에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자 그래서 1, 2, 3 자 금리가 인하하면 우측이죠.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아서 수요 감소다. 수요 증가다. 증가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자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 우상향 이동을 했다는 거죠. 곡선이
맞나요? 우상향 이동. 근데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시키죠?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좌측이죠? 자,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그럼 좌하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이 가격의 양은, 양이 붙었죠? 그럼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가격은. 그래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는 거고, 가격 이외잖아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곡선 자체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변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지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 게 아니죠. 오케이? 몇번 정답? 1번. 그런가요? 그다음에 2번은 아직 공급은 안 했지만은 공급도 같이 갈게요.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자 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많이 만들죠.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수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겁니까? 의도된 양입니까? 실제 구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겠다는 의도된 양이죠. 사전 쪽이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주어진 가격 수준에 실제로 배도된 게 아니라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수요량도 아까 일정 기간에 실제 구매한 게 아니라 사고자 하고 싶은 거죠. 구매하고자 하고는 의대된 양이고, 공급도 실제 매도된 수량이 아니라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건설회사예요. 웃지 마시고. 가면서 가면서. 제가 아파트를 여기 이제 팔려고 하는데요.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시겠어요? 어저께 샀는데요. 반갑니다. 이거 산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실제 구매된 수량이 아니라 의도된 양이 중요한 거죠. 재밌어? 나만 재밌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걸 사고 싶어요. 이거를, 칠판을. 그죠? 그러면 팔린 게 중요해요?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팔린 거는 여러분 수요 공급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대화를 하자. 지금 이게 팔려나간 거거든. 과거에 팔려나간 거니까 우리한테 공급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매하겠다는, 의도하는 양이 되겠죠. 언더스탠드? 알았어, 알았어. 그럼 둘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뜻이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상식이에요. 건설 종사들이 임금이 상승했죠.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아니, 생각해봐.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을 해, 안 해? 공급이 확 줄어.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공급이 줄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간단한 거야.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종사자 임금 상승은 수요를 감소시켜, 공급을 감소시켜. 수요는 상관없죠. 그럼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가격이요? 가격 이외에요? 이거 뭐죠?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는 수요 곡선 좌측 우측이 이동하게 된 거죠. 맞나요? 몇번 정답? 5번. 자, 넘기실게요. 아까 유량 절량에서 제가 유량을 찾는 게 빨라요? 절량을 찾는 게.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절량을 먼저 찾는 게 낫죠. 자, 저는, 자, 저량 찾을게. 저는, 제가 뭐야, 제. 재고. 자산.
제자 가 가게 없죠. 부인 인 인구. 그러면 는 디귿 비읍이 절양이면 유량이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양부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절양 맞는 게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넘겨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대체제 보완제서부터 이제 머리를 진하게 해요. 그래서 가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23페이지로 갑니다. 23페이지. 수요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 자, 가격 이외에요. 그러면 먼저 소득부터 갑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우등재예요. 그럼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그냥이다 정상재다. 그럼 정상재는 그냥입니까? 이 방향이 같습니까? 같죠. 맞나요? 열등재는 중고예요. 소득이 많아지면 열등재는 안 사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 감소. 감소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무슨 재다? 열등재. 그럼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 반대면 열등재가 되죠. 근데 이제 반드시 나오는 거는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100%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부동산의 가격. 가격 변화.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해당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죠. 해당 수요. 자, 그래서 빌라가 비싸면 아파트 사시겠죠. 그럼 무슨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요. 가격 대 수요예요. 수요 대 수요는 반대입니다. 빌라 수요가 줄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보통 수요 대 수요를 물어봐요.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요. 가격 대 수요를 물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대체제예요. 근데 보완제는 그냥요. 반대예요. 보완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 얘가 늘어나죠. 커피와 설탕은 보완관계잖아요.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수요량만 늘어나요. 설탕도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 대 수요라는 건 우리가 상식이지만 가격 대 수요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 열등제는 지났어요. 그죠? 알겠죠? 그죠? 아주 지긋지긋해요, 얘가. 이해해요, 이해해요.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 상승. 그럼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커진대요. 상승이 예상한다라는 것은 아직 가격이 올랐다, 아직 안 올랐다. 가격 이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고. 이자는 뭐 아까 했고. 지금도 보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따 보겠지만은 여기에 공급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수순이 증가했다는 건 그냥이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떤 단어가 또 나오냐면, 인구가 나와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죠. 아파트의 선호도가 나와요. 아파트 선호도.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이거는요, 공급이에요. 그죠? 건설 원자재 가격 나오면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니까 수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됐다는 거는 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4번 있죠?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자, 균형 상태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인 거는 수요가 증가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정상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런가요? 대체제 아까 기억나시죠?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내 것도 증가. 그죠? 보완제는 그냥요, 반대 방향이었어요. 보완제가 하락하면 내게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면 수요가 우측으로 움직였죠. 자,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이 몇 달 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대요. 살까 안 살까? 수요가 감소하니 이건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문제 배표 기출입니다. 수요 곡선 우측에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실질소득 증가도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요. 공급이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건설 노동자의 임금 하락도 수요다 공급이다? 공급이니까 전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인구가 증가했으면 늘어났죠. 아파트 가격 하락은 들어갈까요? 잘 나오세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입니까? 곡선상이 점의 이동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 하락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간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지우셔요? 아파트 선호도는 증가 들어가죠. 우측으로 이동하고. 대체재 가격 하락하면 내도 감소하니까 이건 좌측으로 움직인 거죠. 그건 안 들어가겠죠.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세 개가 되겠죠. 어떤 거 불러보세요. 수요자의 실소득 증가, 사회적 인구 증가, 아파트 선호도 증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번 똑같은 유형인데 들어볼게요. 정상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되니까 증가시키는 요인에 들어가겠네요. 자 대체재 빌라 가격 하락하면 내수요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건 감소가 되겠죠. 자 보안재 가격 상승하면 내 것도 감소하겠죠. 반대니까. 그런가요? 자 생태공원이 조정되면 수요가 증가. 해당 지역의 가구 수가 증가하면 증가. 3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죠. 그런가요? 넘기셔서 7번 배표. 자 아까 다른 재화의 가격 기억나시죠? 그럼 자 이걸 응용합니다. 응용하게 되면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반대 방향이죠. 자 대체재겠어요? 보완재겠어요? 보완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A가 가격이 상승했더니 C가 늘어났죠. 그럼 C 수요가 늘어나면 무슨 재? 대체재가 되겠죠. 이거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돌려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배표 치세요. 치시고 8번 문제는 기출문제를 아예 뺏긴 겁니다. 이렇게 8번 문제를 배표 3개 치시는 게 8번이 완전히 그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완결판이거든요. 그죠? 가볼게요. 많이 풀어서 뭐 답도 알 거예요. 자 정상재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됐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상했어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면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안 사고 다음에 살려고 하죠. 그럼 지금 수요를 줄이겠죠. 그죠? 그럼 자, 그냥입니까? 좌하향 이동합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곡선이 좌하향 이동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이동한 거죠? 곡선 상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가요? 분위기 안 좋아서. 지금 1번 보고 있어요? 곡선 상에서 하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그럼 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했다는 건 가격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갔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이게 예상을 빠지면 맞아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근데 예상이, 자, 하락했어요? 하락했어요? 예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곡선 자체가 좌하향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 많이 풀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실질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이동해요? 우? 상향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체재 나왔죠? 대체재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우? 상향이동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한 겁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수요 곡선에서 상향 이동했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예요. 금리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제가 아니라 곡선이 우상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요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한 게 아니라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 거죠. 맞죠, 그죠?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곡선을 좌하향이 되겠죠. 좌하향.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공급으로 갈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볼게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마시고 다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하락했다면 예상이 빠지면 이 지문이 맞아요. 가격을 하락했으니까 곡선상에서 내려간 거죠. 근데 하락이 아니라 예상이 맞았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 안 했어요? 안 했고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겠어요? 수요를 줄이죠. 그럼 수요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곡선상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이 곡선이 좌하향 이동해서 곡선하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실수 속이 증가했죠. 자, 이것도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럼 어떻게? 우상향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고. 3번이 맞나요? 대체가 비싸지면 아파트 수요가 우상향 이동한 거죠. 자, 4번은 틀렸죠.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곡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아니라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측 움직이겠죠. 그러면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아파트 거래세 인상이 되면 좌하향이 되겠죠. 이렇게 가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빨리 염두에 공인중개사를 맞춰야 돼. 빨리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시험 문제 계속 엇그려도 됩니다. 이게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이 상향과 하향이 안 나왔었어요. 그냥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인데 우측으로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우상향 이동. 자, 보세요. 이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우하향으로 형태예요. 형태지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곡선이 우측 내려간 모양이 우하향 이동 우하향한다는 모양이고, 자 이건 그냥이야 곡선이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우측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고 좌측으로 하향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번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8번 유력해서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공급을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